한국교회연합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서 연탄 2만 장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교연 임직원과 청년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에 위치한 백사마을. 천가구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백사마을에는 600여 가구가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살고 있는 백사마을의 주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한 가구당 한 달에 150장의 연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과 임직원, 연탄 봉사에 나선 청년들은 먼저 연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본격적인 연탄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2만 장의 연탄을 리어카와 지게에 직접 싣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봉사자 40여 명은 모두가 한마음이 돼 비탈길을 오르고 조심스럽게 연탄 한 장 한 장을 집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보고 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탄을 나르며 땀을 흘린 청년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추운데 그 정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할 수 있다면 봉사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연탄 나르기 행사가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막 다 재개발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 아직 연탄 쓰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았고 이제 이렇게 참여 이 연탄 나누는 거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고 한교연이 함께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통해 그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백사마을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